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앱코의 신제품 Q201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 사면 강화유리가 특징인 제품인데요. 이 녀석이 과연 쓸만한 놈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가 300mm, 그리고 깊이가 380mm, 높이가 475mm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제품은 메인보드를 ITX부터 가장 큰 eATX까지 전부 지원을 하는데요. 큐브 케이스 치고는 보드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요렇게 보시면 외부가 그냥 강화유리로 다 떡칠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은 뒤집으면 하프미러라고 해서 거울처럼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봐도 거울처럼 보여요. 이게 앞면, 이게 뒷면, 뭐야 똑같잖아. 뒤집어보나 그냥 보나 어차피 그냥 거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낙서를 하면 굉장히 쉽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얘를 발 옆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쓸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 그런 시도는 우리가 칭찬을 한 번씩 해줍시다. 전면부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200mm짜리 팬이 위치해 있고요. 아쉽게도 먼지 필터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팬이 크니까 진공청소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먼지 겁나게 들어갈 거야. 상단에는 USB 2.0 두 개, 3.0 하나가 구성된 IO 포트들과 요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서 막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겁나 무겁네요. 그리고 이 손잡이 뒤에도 200mm짜리 쿨링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얘는 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먼지 필터는 없어요. 얘가 사면 강화유리인 만큼 측면부, 왼쪽 오른쪽도 다 이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볼게요. 후면이 굉장히 독특하죠? 보드가 역방향으로 달립니다. 좌우 반전이 아니고요, 상하 반전으로 까꾸로 달아야 됩니다. 가끔 이런 방식의 케이스가 나오긴 하는데 직접 보는 건 거의 1년 만이에요. 조립감이 어떨지는 조립을 해봐야 할 테니까 직원들한테 시켜보고요,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외에 케이스 크기상 이쪽에 120mm가 아닌 80mm 정도로 추측되는 이 후면 펜 장착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워가 보드 뒤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을 볼게요. 하단에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요 통 발판 빼고는 그냥 프레임, 생 프레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사이드 강화유리들을 제거를 하고요,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메인보드가 역방향으로 달리다 보니 색다른 구성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면과 상단에 이렇게 200mm 팬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 전면쪽 요 빈 공간에 24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80mm 쿨링팬을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 달 바에 그냥 쓰고 말죠, 그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랭 CPU 쿨러 최대 145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280mm까지 장착이 가능해서 이전에 올려드린 뛰어난 확장성을 보여줬던 원 케이스에 비해 약간은 후달리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 이쪽에 파워랑 저장장치를 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보드도 반대로 달더니 여기 저장장치 다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무려 이렇게 달아요. 하드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SSD를 게임팩 꽂듯이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 뒤에다가 또 요렇게 하나. 그래서 SSD 두 개, 하드 두 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공간 만드는 앱코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용기 공간을 만들긴 만드네요. 근데 이쪽에다가 아마 선정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가 강화유리로 딱 막혀 있으면 선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선정리하면 강화유리 통해서 다 내부가 보이니까 조금 구리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건바리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딱 해드리면 여기 깔끔하게 그냥 선정리 싹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팬커는 따로 없어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이 케이스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한 녀석이에요. 메인보드도 반대로 달어, 하드도 지맘대로야, 거기에다가 강화유리도 뒤집어가지고 거울로 쓸 수 있어.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튼 저희 직원회가 이 케이스를 굉장히 눈독들이고 있는데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꽂힐 것 같아요. 아, 저요? 저는 이거 안 써요. 저는 이거 살 바에는 그냥 송내역에 있는 맛집 초벌 가지고 그냥 배 터지게 먹을래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갈비 먹으러 가자.